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평택역 근처 빵집에서 사온 빵들. 제가 이 빵집의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먹진 않지만 그래도 빵 먹을 땐 이 집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항상 간판을 안 보고 그냥 위치를 알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무튼 요거는 튀김 소보루빵, 요거는 말차, 녹차 안에 들은 찹쌀떡 쫀득쫀득한 거, 요거는 찹쌀 꽈배기, 요거는 안에 우유크림이 들은 소보루빵이에요. 잘 먹을게요. 요거는 우유입니다. 아유, 곱다. 우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에 견과류도 들고 이렇게 크림치즈. 체인점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평택역 처음에 평택 내려왔을 때 역주방 구경하다가 빵집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시식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빵을 막 되게 좋아하지 않는 저도 평택역 나가면 꼭 사와요.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튀김 소보루. 팥 들었네요. 맛있다. 나 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안 달아요. 이런 답밥빵은 우유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다. 계속 먹다 보니까 다네요. 역시 단팥은 단아이였어.
이거는 찹쌀꽈배기. 와. 이게 퍼석퍼석하지 않고 찹쌀이라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해요. 맛있다. 가까이 오거라. 여기도 겉은 속으로 안에는 우유 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 풍년일세.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눈부시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놓을게요. 크림이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손들어. 이 정도? 우유크림, 순 우유크림 같아요.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먹을게요. 솔직히 여기 빵은 굉장히 맛있어요. 협찬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서 산 거고.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잖아요.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고 제가 단 거에 취약해요. 단 거에 취약하고 빵은 원래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불리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남겨서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잘 하지 못하더라도 디저트류를 먹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좋게 봐주시고요. 저는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